네, 상당히 뜨겁네요. 여기 열기 전부 다 못해가지고 여기다 다 던졌으면 좋겠다. 우와, 그러네. 무지하게 뜨겁네요. 네, 노래 세 곡만 하면 아주 그냥 저기 한정하고 내려갈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 말로만 인사드린다는 건요, 사실 인사를 준비를 해오래요 저보고 그러셨는데, 사실 저는 그런 거 싫어합니다. 형식에 구애받아서 인사하는 거 이런 거는 제가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저 마음속에 있는 진심을 몇 마디라도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지, 뒤로 가라고. 조명이 안 나오네. 얘가 우리 매니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쁘게 안 나올까 봐 신경을 무지하게 쓰네요. 네. 됐나? 이쯤에? 네.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저는 표현해서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말로 뭐 항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거는 그때 지나면은 또 아닌 것처럼 여겨지실까봐 그런 말은 제가 많이 쏟아내지를 않겠습니다. 정말 감사한 마음은 제가 여기 간직하고 제 인생 노래로 가지고 더 열심히 노력하면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더 뛰어서 좋은 결과를, 여러분 힘을 얻어서 좋은 결과를 보여드리는 것만이 제가 여러분께 보답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조금이라도 더 잘 되면 지켜보세요. 제가 입으로 뱉은 말 책임질 거니까. 돈 많이 벌면, 많이 벌면 오늘 이렇게 오셔서 식사하신 값 이것도 치부치게 적어놓으세요. 그러면 제가 그대로 갚아드리겠습니다. 안 그러면 모종의 외상값 딱 지어놓고 가세요. 분명히 인생은 잘 될 것이니까 그때 제가 다 갚아드릴 것을 약속드리고, 정말 진심으로 그 먼 길 귀한 시간 투자하셔가지고 이렇게 오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매번 느낍니다. 매번. 매번 공연장에서 느낍니다. 뭐 누구누구라고 이렇게 다 지친 건 못하지만 저 카페도 운영해 주시는 모든 운영자분들 이하 모든 카페 회원, 그 회원을 벗어나서 현장에서 뵙는 팬분들께 똑같은 마음으로 정말 노고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 이 자리가 있기까지는 사실은 우리 전 회장님이셨던 앵두님께서 유럽 여행을 가셔가지고 참 안타깝고 아쉬웠었어요. 아쉬운 게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께 뭐 도움을 그냥 일일이 다 다른 데는 많이 받았었는데 그렇게는 못 받았어요. 우리 총무님께서. 총무님께서 혼자 정말 가슴앓이 하면서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심으로 총무님이 주름 몇 개 더 진 거는 제가 나중에 돈 벌어서 보톡스 맞춰드릴게요. 노래하겠습니다. 인생.
Thank you.
묻지 마세요 물어보지 마세요 내 나이 묻지 마세요 흘러간 내 청춘 자랑도 없는데 이 몸에 숫자가 따라오네요 여기까지 왔는데 앞만 보고 왔는데 지나간 세월의 서러운 눈물 서산 넘어가는 청춘 줄 몰랐구나 세월아 가치를 말어라 웃지 마세요 내 나이 묻지 마세요 흘러간 내 청춘 자란 것도 없는데 이 몸의 숫자가 따라오네요 여기까지 왔는데 앞만 보고 왔는데 지나간 세월의 서러운 눈물 서산 넘어가는 청춘 너라는 줄 몰랐구나 세월아 가치를 막으라 박수 여기까지 왔는데 앞만 보고 왔는데 지나간 세월의 서러운 눈물 서산 넘어가는 청춘 너라는 줄 몰랐구나 세월아 가치를 말어라 세월아 너무 그러나요? 편하게 그냥 좀 흔들고 싶어서 바지를 입고 왔는데 뒤로 가요? 예. 저 서는 위치를 이렇게 챙겨줘요. 그 집어를 못 고치는 거예요. 매니저 역할을 했다고. 어쨌거나 이쁘게 나오게 하려고. 예. 아까 뭐 인사 저쪽에서 드렸으니까 또 반복되는 인사 드려봤자 그게 그거예요. 그냥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많이 감사하다고 전해보네요. 가슴에서도 머리에서도 정말 감사하다고 전해옵니다. 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 네, 여러분 들으셨죠? 가슴에도 머리에도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근데 머리는 내가 먼저 만질 수가 있어. 감사한 마음은 안 하시고 가슴에 왜 막아? 네, 자 이렇게 여러분에게 진정 어린 인사 말씀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있기에 이제 인생이 좀 서서히 이제 고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디너를 했고 팬미팅은 여기 없어 하는데 여기 우리가 들어도 여왕이 되겠어.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렇게 여왕이라는 게 뭐 별거 뭡니까?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면 될 겁니다. 자 우리 그 운영위원들 어디 계시죠? 운영위원들 전부 좀 나오시죠. 무대로 운영위원 여러분들 자 내가 운영위원이라는 분들 다 나오세요. 운영위원들 네 빨리 나오세요. 네 올라오세요. 무대로 올라오세요. 운영위원들 네 빨리 올라오시죠. 무대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네 올라오세요. 네. 몇 분인가 운영위원이? 세 분? 세 분밖에 안 돼. 누가? 누구? 고모님. 고모님 왜 안 나오세요? 부를 때까지 계셔, 거기? 네, 고모님이니까. 아, 이거 딱 좋네. 아, 여기다 롱핀 쏜다고. 멋있다.
잘 만들어서 국민주가 또 이렇게 있어야 돼. 코미디만 하고 또 딸 잘 키우더라도 이것도 잘 키웠네. 누구 또 있어? 또 고모님 또 계셔? 그렇죠. 이쪽으로 가라. 아, 에코가 들어가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른쪽부터.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회원님 반갑습니다. 저는 그 어떤 카페, 도중에 카페 운영자 부산강령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네, 다음부터. 반갑습니다. 모정의 카페 우리 가수님 고문 아지매입니다. 반갑습니다. 열심히 뛰어다니는 총무 품사랑입니다. 오늘 너무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인생 노래 많이 많이 밀어주세요. 예, 카페 그 닌네임 돌돔입니다. 제가 자원서 왔습니다. 제가 본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점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국제공항? 야, 이름이 참 네, 그러시네요. 네. 자, 여러분 우리 모두 이제 가수 모정이 양 이제 트로트 여왕이 이제 됐어요. 퀸즈리즈에 나가고 인생으로 이제 대박 나도록. 그리고 이 대박이 모종이 양만의 대박인 여러분은 팬클럽 우리 가족 여러분 모두가 대박이 나야 되니까 건강 행복하시라고 이제 우리 김용규 회장님 특별히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셨네요. 이렇게 커팅을 가까이 좀 가실까요? 누가 어느 분이 불을 접촉을 하시고 가까이 가세요. 그렇죠. 가까이 이렇게 반달 형식으로 반달 형식으로 네 되시면 모종이 씨 가운데 가시고 가운데로 가시고 초를 보니까 요거는 2부 우리 저 팬미팅이 아니라 생일 파티인 것 같아. 1967년생이거든요 딱 5개 하부 박앤셀입니다. 말씀드렸죠? 자 박앤셀이야 괜찮아. 그 다음 정신차리대 그다음에 참고 방출이야. 60대는 70은 분리수거니까 그렇게 하는 거 빨리 자 같이 가까이 가세요. 가서 초불부터 끄겠습니다.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또 모정이 양 대박 인생을 위해서 자 촛불 끄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와 초를 빼고 아 초 빼면 안 되겠다. 꼭 가사로 돼 있네. 가운데 기술적으로 네 칼을 가운데 자 하나 둘 셋 박수 네. 장편이 안 터지네요. 네. 역시 영동도가 제일이네. 잘했어? 반대면 쭉 다르시고, 네. 네. 조금씩은. 여러분들 잔, 앞에 있는 잔 전부 따르고, 오른손 높이 치켜드시기 바랍니다. 네, 오른손 높이 치켜드시기 바랍니다. 예. 잔 안 드신 분들 안 보여. 네, 잔들. 음료수든, 맥주든. 거기 아마 양주가 있을 텐데, 발렌탄 30년산을 어제 이용배 회장이 갖다 놨는데 안 보이네. 예. 자, 그러면 건배제의는 인생 대박을 위해서, 우리 원영이들을 대표 제가 하겠습니다. 잘 되라고. 여러분들, 항상 자신의 몸을 낮춰가면서 겸사 배려한 마음으로 상당히 사랑을 베풀자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사랑 속에 건강 행복이 깃드시니까 그렇게 알고 이제 우리 모종의 카페가 전 세계적으로 쭉쭉 뻗어나가야 되니까 불난 소식으로 건배제를 하겠습니다. 제가 술을 들었어요. 들면 어떻게 들어요? 드셔. 여러분들은 마셨잖아요. 마셔야 되잖아요. 이거를 드시옴 마시옴으로 콧소리를 최대한 예쁘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드시옴 여러분들은 마시옴 욕을 잘해야 돼요. 하나 둘 셋 드시옴 마시옴 마시옴이 안 돼. 다시
다시 하나 둘 셋 티슝 네 그럼 마시자고요. 아유 반갑습니다. 여기서 다 들고 내려가시려고요? 그냥 들고 내려가시려고요? 여기 다 흘렸어. 네 다 마시세요. 다 마시고 내려가시세요. 민재 여기 양주 있다. 와인이 아 와인 좋네. 아, 와인 진짜 맛있네. 아 금일봉. 네 박수 보내세요. 금일봉이 올라왔어요. 네. 요 풍선 세상도 좀 내려놓으시죠. 네 잠시만요. 내년에는 이쪽 카페에 나는 저 MC를 안 올래. 나도 노래를 할래. 그리고 팬미팅 나도 내년에 팬미팅 할래. 네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 꽃잡아. 반갑다. 네. 아유 네. 이거 하나 또 주시고. 아유 고맙습니다. 이건 안 주시고. 총무님. 총무님 어디 계세요? 총무님 어디 계세요? 총무님 드리겠습니다. 네, 총무님 빨리 오세요. 네, 박수. 마음만이 큰 거 드리고 싶은데 또 해주신 분 성의가 있으니까 작은 걸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 있기까지 총무님 너무 애쓰셨어요. 이게 제 돈은 저기 고모님이 드리시고 마음은 제가 여기 같이 담아서 총무님께 드립니다. 근데 이게 작아도 박수, 한번 꺼라, 한번 뽀뽀도 좀 하고 같이. 모든 씨, 이게 작아도 가격이 보통 가격이 아니야. 저게 1억 4,500만 원짜리인데. 만들어 놓은 사정인데, 제가.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자. 어디 밑에서 쳐야 되나? 위에서 쳐야 되나? 우리 젊은이들 괜찮을까? 밑에, 위에. 위에 괜찮아? 밑에지. 밑에서 왜냐면, 이거 좀 닦아내.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저 어머니. 둘째 아들 박지환이라고 하고요. 저희랑 이제 같은 학교에서 팀 활동하고 있는 이제 로열 샹스라는 스트릿 힙합 댄스 팀이라고 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그때 저희 어머니 생신 진짜 정말 진심으로 정말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네, 신곡 인생 노래 정말 정말 대박 대박 많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 이제 힙합이라고 스타일 힙합 네, 이제 힙합에도 여러 가지 부류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뉴스쿨, 네. 뉴스타일 이런 힙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노래랑 이제 좀 많이 신경 써갖고 이번 무대 준비했으니까 많이 좀 이렇게 멋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 주시고요. 네, 이제 음악이 나오면 네 본격적으로 네 기대됩니다. 서서 오시는 분들, 안 보시는 분들은 박격하냐?
like that line. DJ turn it up, better nigga bring it back. Tell a DJ turn it up, better nigga bring it back. Tell a DJ turn it up, better nigga bring it back. Tell him better shit again. Tell him turn up the bass. DJ turn it up, better nigga bring it back. Tell a DJ turn it up, better nigga bring it back. Tell a DJ turn it up, better nigga bring it back. Tell him better shit again. Tell him that you like that line. DJ turn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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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J Thank you.
또 뭐 제 노래 하나도 하라고 하시니까 인생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정이나 주지 말지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대요. 그래서 그냥 부곡은 제가 피한 거다. 제 노래가 또 있지만 그냥 이걸 정이나 주지 말지로 할게요. 진아
가수님들 앞에서 쫙 하고 나서 찌끈하게 나와서 하니까 그냥 그냥 저분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응? 어머나 회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요년이 무당 한수를 잘 입고 왔어. 너를 입고 와서 정기를 보니까 인생 통지 뜹니다. 뜰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 여러분들이 응원만 많이 해주시고 많은 사랑 관심만 보여주시면 정말로 올 한 해 정말 많이 뜹니다. 그리고 다음 행사야 빵빵에 온 국민 전국민 뚜꾸녕 뚜꾸녕에 팍 집어넣을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돼. 그리고 여러분들 끊임없는 이만큼 하나 부탁드리고요. 시방부터는 이제 품바 방댕이가 여러분들에게 약간 혁 짧은 소리 그것도 할 것이고 조금 이제 반말도 할 것이고 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 다 이해하시죠? 이해할 거죠? 그럼 여기서 내가 이랬어요 저랬어요 뭔 재미가 있어서 그죠? 여기 가수님들에서는 이런 무대에서는 별로 나는 체질이 아니고 그러니까 시방부터는 여기 오신 우리 달린 오빠들 재진 언니들을 위해서 공연이 이제 그지 타령도 하고 복비를 드리는 공연도 하고 그렇게 할게. 봐봐요 저기 오늘 저기 호리비들 개모임 내가 집에서 가서 개돈 얘기는 할지 여기서 하느라고 남자끼리 서로 달린 것끼리 붙여먹으면 자궁이 임신되는데 저거 다 그렇게 못해. 기쁨에게 들어오는 게 없어. 그냥 놔두자고 놔두고 시방부터 연연히 자 노래 몇 곡 올려드리면서 같이 나와서 춤출 수 있는 분위기 제가 한번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노래방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죠? 노래방 노래방이라는 노래가 신나더라고요. 그래서 연연히 신나는 노래를다가 한 곡 올려드리고 자 나오셔서 함께하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자! 내가 찾던 그
Tony!
나 해방될 때 십자 한 장을 들고 보니 지구동동 덩덩덩 지구동동
잊지 말 것을 구름타기님, 구름보사님, 네, 올라오십시오. 2등입니다. 동정.